1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지우 이미래 선수의 하이원 리조트 그리고 스롱패합이 서한솔 선수가 나오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먼저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위너스의 전지우 선수가 초고 공격하겠습니다. 2번, 6번, 7번 직접 가네요. 오, 맞았습니다. 살짝 짧을 뻔했습니다만 맞고 지나가는 초구 전지우 선수입니다. 전지우 선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팀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4라운드 들어와서는 2승 2패 복식은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래 선수와 복식조를 이루고 나오고 있는 전지우. 아마도 이충구 선수가 오늘 라인업에 변화를 준 건 최근에 전지우 선수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비껴치기 갑니다. 조금 아하. 길게 진행되네요. 길게 빠집니다. 스롱피아비와 서한솔 선수 이제 공격하겠습니다. 전지우 선수가 오늘 좀 어깨가 무거울 수가 있어요. 2세트 그리고 6세트에 출전하는 전지우 선수입니다. 스롱피아비와 서한솔 선수는 복식에서 3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경기 이제 하나 카드에게 2세트 1패를 안았습니다. 퍼쿠션 뱅크샷으로 갑니다. 노란 공에 걸려야 되는데 뱅크샷 짧았습니다. 또 스롱피아비와 전지우 선수가 6세트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복식에서 뭔가 예고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장한 각오입니다. 스롱피아비. 전지우 선수 기다려라. 6세트. 예. 개봉박두 뭐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독심술이 있으시군요. 네. 좁은 각에서 위험한데요. 오 좋습니다. 빨간 공이 먼저 지나가면서 키스 없이 득점 성공하는 이미래. 지금 출발하는 일적구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미래 선수가 회전력 조절과 임팩트 조절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빨간 공이 키스의 위험을 조금 만들긴 했지만 피해주고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왼손. 임팩트 아주 깔끔합니다. 왼손. 5쿠션 돌아옵니다. 성공. 네, 좋습니다. 스트로크가 깔끔하군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 기본기 훈련이죠. 왼손 연습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오른손과 비교해서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을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짧게 끊어치면서 득점 성공하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익스텐션 가지고 나와서 내공 지금 센터 쪽에 있는데요. 앞돌리기로 갑니다. 얇은 두께. 이게 방향이 맞춰가네요. 들어갔습니다. 네, 행운까지 가져가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코너를 아주 바짝 돌았군요. 거의 동시에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코너를 보면 단쿠션이 먼저 맞았다라고 하기에는 회전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맞고 나오는 모양으로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뒤돌리기 공으로 갑니다. 좋아요. 연속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득점. 자, 이미래 선수가 아무래도 자극이 된 모양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동안에 약간 흔들렸었던 이미래 선수인데요. 4라운드 들어와서는 1승 3패. 전지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단식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단식은 이미래 선수와 용현지 선수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길게 비껴치기 방향이 이것도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파이널 5득점을 터뜨리는 이미래입니다. 아주 매서운 공격력을 나오자마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지우 선수가 1점 그리고 이미래 선수가 이번 공격에서 연속 5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곧 끝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9점 경기. 한 수 배워야죠. 전지우 선수. 더블 쿠션으로 진행시킵니다. 장장 단 더블 쿠션도 좋아요. 이미래 선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 플레이를 또 다시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선수 지금 준비는 열심히 해놨는데 아직 샷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미래 선수는 계속 이어가면서 6점 그리고 전체 7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원리는 흰 볼을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방향이 뒤돌리기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보이죠? 깨끗합니다. 1점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래 선수의 몸매쇼를 갖고 있습니다. 전지우 선수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아주 속도감, 당점, 임팩트 너무나 완벽했던 뒤돌리기입니다. 이민희 선수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면 또 6세트 안 나온 게 너무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한선 선수가 정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옆돌리기. 이거 방향 좋은데요. 옆돌리기를 터트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야, 전준 선수가 그 단식에서 8점을 하이런 기록했었는데 복식에서는 이미래 선수가 전준 선수와 함께 나와서 8점을 터뜨리면서 마무리합니다.